그래도 한 반에 최소 20명에서 최고 30명까지 가는 이 클래스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염병 도는 이 시기. 네, 여러분. 마마베어 비비안입니다. 저는 지금 온타리오에 살고 있는데요. 어제 드디어 온타리오 정부에서 이번 9월에 우리 아이들 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죠. 저같이 지금 온타리오에 살고 계신 분들 어떤 의견이실지 어떤 생각이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번에 아이가 4살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JK에 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 직전에 학교 투어도 다녀오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정말 설레고 익사이팅한 그런 날을 투어를 하며 보내고 9월달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갈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너무 기뻐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몇 가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이번 9월 온타리오 엘레멘터리 그리고 세컨더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310 밀리언 달러 정확하게 309 밀리언 달러 정도를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엑스트라 스태핑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 자원, 청소부, 또 서플라이 티처 같은 템포러리한 티처들 또 널스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인력 자원의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프로텍티브 기어 뭐 마스크나 핸드사니타이저 등등등 우리 아이들 학교를 청소하는 데 드는 도구들 선생님과 아이들을 세이프하게 지키기 위한 데 드는 이퀴먼트 도구들에 대한 인베스먼트가 많이 예산에 충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헬스 오피셜에서 500명을 널스를 입원 우리 아이들을 학교 계약을 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500명의 널스를 이거에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예산 뭐 등등등이 포함이 309밀리언에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엘레멘터리 스쿨 아이들 JK에서 3학년까지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맨데토리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 사이즈가 한 반당 포함될 수 있는 아이의 수가 이 코비드 전과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지금 그것 때문에 패닉하고 있어요. 당연히 반 사이즈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초등학교 전체 JK에서 8학년 초등학교 전체가 반 사이즈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학년에서 8학년 초등학생 4학년에서 8학년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맨데토리고요. 그리고 반 사이즈는 역시나 저학년들과 똑같이 코비드 전과 똑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얘기해 볼게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더 큰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퍼뜨릴 수 있는 요소가 더 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움직일 수 있는 반경도 커서 그런 것 같아요. 24가지 스쿨 디스트릭에 한해서는 온라인 수업과 그리고 클래스 수업을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지금 위험 요소가 있는 토론토 GTA 주변 그리고 제가 있는 윈저 에섹스 컨트리 등 런던, 해밀턴, 워터루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포함에 되어 있는 학교들은 고등학생에 한해서 수업을 반반 온라인과 그리고 인클래스 수업을 반반 병행을 한다고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지역들에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계약을 하고 나서 봐가면서 상황이 좋아지는 곳은 풀타임으로 인클래스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환을 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마스크 쓰는 게 맨더토리고요.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등학생은 클래스당 학생 수가 최고 1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 중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점은 아이들을 코어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그룹 안에서 아이들이 그 딱 정해진 그룹 안에서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트레이싱을 가능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그룹 안에서 누가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이 그룹 안에서 누가 컨택을 했는지, 어떤 선생님을 컨택을 하고 어떤 아이들이 컨택했는지 트레이싱 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이 그룹 딱 정해진 그룹에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지금 발표고요. 그 대신 그래서 어른들과 인터랙한 아이들과 어른들이 만나는 일이나 또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그거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셜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 예를 들어 프렌치 선생님의 담임 선생님이 아니지만 프렌치 선생님이 프렌치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에 들어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원래는 대부분은 클래스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고학년이 되면 수업을 듣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이거를 한 그룹 안에서 움직이게 될지, 선생님들도 계속 담임 선생님뿐이 아니고 여러 과목 선생님이 들어와야 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상세한 점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서 어떻게 소셜 디스턴싱이 가능하냐 하고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레커멘데이션으로는 초등학생은 1m, 그리고 고등학생은 2m 거리 유지를 하는 걸 레커멘드를 하지만, 아마도 정부에서도 이게 잘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레커멘드라고 하니까. 가장 문제는요, 여러분, 초등학생 한 반에 최소 20명, 최대는 거의 30명까지 한 반에 들어가는데, 사실 코비드 직전에 선생님들이 파업을 했었죠. 그 파업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죠? 항상 이게 문제였어요. 점점 한 클래스당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정말 책상을 놓을 곳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컴플레인이 정말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책상 하나 끼워 넣을 자리도 없는 그꽉찬 반에 소셜 디스턴싱이 1m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부모로서 지금 어떤 대안이 나와도 9월에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는 게 걱정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몇달 내내 아이들이 집에서 정말 꼼짝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도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 너무 큰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생활을 이 아이가 커서 이런 지금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뉴노멀이 지속이 되면서 사람과의 그런 사회생활이 힘들어지진 않을까. 이게 단시간 단순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이게 지속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항상 한참 이게 형성이 되고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오시맘께서 처음 오시에서 아이들 개학 개학을 어떻게 할지 발표가 정부에서 되는 날, 아이들 마스크 하나도 쓰는 거 requirement 없고 풀타임으로 학교 간다는 말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남 얘기가 아니고 저희 동네가 지금 그러네요, 여기 온타리오가. 그래서 거기다가 클래스 사이즈 하나도 안 줄고요.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낼 순 없는데, 이게 클래스 사이즈가 줄면 당연히 그한 클래스에 뭐 예를 들어 20명이 있다가 그걸 반으로 나눠서 한 반에 10명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클래스를 아이들을 분포로 할수 있는 시설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클래스도 있어야 하고, 공간도 있어야 하고, 선생님들도 훨씬 더 많이 하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아이를 학교에 보내든 안 보내든 하는 결정은 부모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안 보내면 또 어떡할 거냐고요. 안 보내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학교를 보내긴 해야 되는데 좀더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정부도, 캐나다 정부도 이 세금이라는 것을 걷어들여서 거기서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이것에 대한 예산을 뽑아내야 되니까 물론 힘들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
뭐 어린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이 고학년 아이들보다 더 전염될 가능성이나 전염을 하고 다닐 가능성이 적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코비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정말 지금 자료가 사실 정말 최소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몇 안 되는 그 케이스들을 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정보만 있거든요. 뭐 어른들에 대한 심틈이나 뭐 치사율 등등은 오히려 이제 샘플링 사이즈가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거의 매일같이 무슨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아이들이 코비드에 걸렸을 때 어른들과 걸리는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증상은 배가 아픈, 배탈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화기에 어택을 당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는 아무래도 이 코비드 바이러스의 특성상 많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다른 종류의 심ptom을 가지고 나와서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호흡기 질환인 줄 알았는데 그뿐만 아니고 호흡기 질환으로 시작을 해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에 어택을 많이 당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발에 시퍼런 멍이 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 누구는 혈관이 팽창돼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누구는 그 덕분에 심장, 또 혈액이 응고되는 그런 현상, 호흡기는 물론이고요. 뭐 정말 여러 가지의 심텀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배가 아픈 것 같이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배탈이 난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 우선 이건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것도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최소한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학교 나가서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안전한 장소, 학교라는 장소를 아주 그나마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반에 최소 20명에서 최고 30명까지 가는 이 클래스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염병 도는 이 시기에. 그래서 지금 어제 온타리오 정부에서 이 플랜이 발표가 됐고, 다음 주 8월 4일 정도 되면은 이제 각 스쿨보드에서, 각 교육청에서 자기들에게 맞는 플랜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짜서 발표를 하거나 발표를 하고 나서 뭐 또 저희 같이 이런 학부모에게 그런 의견을 묻는 그런 사이클로 돌아갈 것 같아요. 9월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래서 좀 더 봐야지 알겠지만 정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이런 것보다 뭐 다 각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저도 처음 애를 학교 보내는 거다 보니까 이미도 좀 nervous한 거예요. 좀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 아이가 학교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익사이팅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번 이 코비드가 같이 오면서 정말 큰 걱정이 많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른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대처했으면 한 의견이 있으신지 이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